새롭게 탐방을 떠날 다음 팀, 제주 여자성업고등학교의 느영나영 팀. 팀을 통해서 물류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느영나영. 가까스로 합격의 행운을 거머쥐었는데요. 자, 우리 화이팅하고 출발하자. 자, 화이팅! 화이팅! 느영나영 팀이 탐방으로 떠나는 곳은 바로 이곳. 사고, 팔고, 유통의 생생한 현장을 살펴볼 수 있는 M아울렛. 지금부터는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 없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창고 정리와 매대 정리까지. 소켓만 하면 좋아서. 제주 여자 상업고등학교로 느영나영 팀을 만나러 가볼까요? 일단 수업하는 모습조차 열정적인 느영나영 팀의 정신적 지주 오용석 선생님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 어디에 느영나영 학생도 있다는데,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수리야 엄청 착해요. 엄청 착하고 열심히 맞아요. 해요. 공부도 잘해요. 어떤 점이나? 그 모든 자격증이나 이런 거 열심히 맞아요. 따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요. 수리야 화이팅! 가서 일단은 유통에 관련된 그런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대되고, 그런 이렇게 진행되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기대되는 것 같아요. 넓은 배려심으로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김한슬. 책에 들어가요. 소위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소위가 기다린다는 말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출됐는데 너무 재밌네요. 소희는 활발하고요. 좀 엉뚱한 매력이 있는데 그런 엉뚱한 매력으로 좀 분위기를 많이 살리고 좀 공감력이 뛰어나서 친구들이 상담도 많이 하고 좀 그래요. 네. 자칭 타칭 느영나영 팀의 브레인 박소희. 일단은 체험을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요 육지를 별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왕 육지 가는 거 거기서 무엇이 있는지 그걸 또 봐보고 싶고 또 명물이 뭐뭐 있는지 또 확인해서 맛있는 거는 또 먹어보고 싶어요. 네. 나머지 학생도 찾으러 가야 할 텐데. 말씀 봐, 여긴 어디야? 아, 파워포인트 수업이 한창인 전산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학생이 있었으니, 아, 수업 따라가랴 옆에 앉은 친구 가르쳐 주랴 바쁜 이 학생. 느영나영 팀의 마지막 팀원 공혜민입니다. 혜민이 성격은 살짝 수줍 하는 게 많긴 한데 그래도 항상 웃고 귀여워요. 일단 여행 간다는 것 자체가 좀 설레고 이제 놀러도 가지만 이제 배우러도 가는 거니까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레고요. 늘 웃는 얼굴로 팀의 리액션을 책임지는 공혜민. 탐방 전 선생님과 함께하는 최종 점검의 시간. 야, 우리 선생님 학생들만큼이나 아주 열정 가득한데요. 생각을 생각했다가 아울렛이라 유통업체에 관련된 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졸업해서 그쪽 계통으로 갈 수 있다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 당연히 호두과자 먹고 싶죠. 진짜 그 제주도에 그 호두과자랑 거기 천안 가서 호두과자 먹는 거랑 진짜 다를 거 아니에요. 안 먹어봐? 호두과자? 난 안 먹어봐. 와 진짜. 빨리 먹어봐 가기 전에. 자, 제주에서 하는 리얼나잉 팀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탐방날 아침. 천천히 걸어, 천천히. 너무 긴장되고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탐방 간다는 설렘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 오, 소희, 가기 전에 쇼핑 책자 보면서 나름 유통에 대해 미리 공부해 보는 거야? 자, 드디어 청주공항에 도착. 좋아요. 진짜 여기 공기가 남다른 것 같아요. 제주랑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여기 좋네요. 선생님 거. 너무 멋지다, 건물이. 그 아울렛이 뭔지 알아? 뭘까? 뭐지? 모르겠어요. 네. 물어봐야겠다. 이런 거 정도는 쳐다봐 왔어야지, 진짜. 영어야 한글이야, 저. 아울렛은 영어예요. 신상품부터 2월 상품까지 365일 저렴한 가격으로 브랜드를 만나는 이곳 M 아울렛입니다. 여성복, 아웃도어, 스포츠, 캐주얼, 남성복, 아동복 등등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곤 다 있는 M 아울렛은 이곳 천안점을 포함 전국에 17개 지점이 있는 기업이랍니다. 제품이 어떤 과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그 생생한 유통의 현장 속으로 자, 느영, 나영 팀과 함께 탐방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먼 길 가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느영, 나영 팀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로. 저는 모다아울렛 1층 여성복을 담당하고 있는 황영빈 계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스포츠 캐주얼이랑 온라인 쪽 담당하고 있는 신정현 대리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무실로 들어가셔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겁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모다아울렛 현황에 대해서 듣고 유통이 무엇인가 그리고 유통에서 일하는 영업 담당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하게 유통 용어를 말씀드릴 거예요. 탐방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먼저 모다아울렛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2년 저희가 대구 본점을 오픈으로 시작해서 현재 17개 점포가 운영 중입니다. 입점 브랜드는 200여 개 이상의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돼 있고 오다 내에서는 가장 컨텐츠가 많은 점포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유통을 꿈꾼다고 들었어요. 유통이 어떤 거라고 알고 있어요? 유통은 일단 소비자까지 갈 때까지 네. 과정이라고 배웠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할 말이 없는데 다 되셨는 것 같고 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적으로는 2월 상품, 철이 지난 상품을 파는 곳을 아울렛이라고 해요. 여기서 저희가 묻고 싶은 게 백화점은 뭘까요? 백화점은 뭘까요? 간단하게 100가지 이상의 물건을 파는 잡화점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훌륭하네요. 이 정도면 타고났습니다. 근데 정상이라는 거는 흔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굉장히 생소할 거예요. EDLP, EDLC라는 개념인데 Everyday Low Price예요. 싼 물건이 계속 있다. 할인을 상시 할인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D.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붙으면 ER이 붙어서 저희 같은 바이어를 지칭할 때 머천다이저라고 얘기도 하고 상품화예요, 뜻으로. 이게 모든 유통에 포괄되는 개념입니다. 많이 들어는 봤는데 이게 속뜻을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똑똑해진 기분. 뭐 MD다, 뭐 머천다이 그냥 뭔 말인지 알아먹지 못하죠. 여기 왔다 가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이불 팔고 뭐 이렇게 생필품 있고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쪽을 스트릿 존으로 다 바꿈으로써 인해서 이걸 MD를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브랜드가 다 교체되고 다른 이렇게 상품군이 형성이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 자리에 있잖아요. 메인 자리에 마네킹이 있네. 저희는 이거 VP라고 합니다. 가장 자신 있는 상품을 전면부에 걸어놓습니다.
고객들이 보겠죠. 가장 잘 팔릴 것 같고 가장 상품성 있는 상품을 판단해서 이 상품을 보면서 입을 수는 없잖아요. 옆쪽에 보면 상품이 있어요. 걸려져 있는 상품을 바로 입을 수 있게, 바로 집을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빼는데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행거를 매장에서 보면은 이쪽 방면으로 다 있어요. 빼기 쉽게 조금 더 이렇게 편의성이 모든 부분이 제공돼 있습니다. 매출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돼 있나 안 돼 있나 매장 관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예요. 완전 신기해. 진짜. 생각 없이 그냥 옷 있으면 그냥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하나하나 다 신경 써서 한다는 게 신기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겠구나 생각도 들고. 같이 쭉 둘러봤는데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궁금한데 오프라인에서 잘 안 샀었는데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더 사기 편한 것 같아서 그걸 참고해서 이런 쇼핑몰 와가지고 살 것 같아요 많이. 진열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선생님 통해서 배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끝. 다 지쳤어. 조금 힘들었어요.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네, 엄청나게 지쳐요. 아이고 얘들아 지쳤다면서 대충대충 하고 어여 쉬어. 아 그냥 하나. 누가 여학생들 아니랄까봐 클렌징에 아이고 폐까지 난리네 난리. 너 왜 이렇게 너무 어울리게 붙여져? 진짜 뿌이 해주세요. 이 친구가 그거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팩을 냉장고에도 두었다는데 덕분에 시원하게 팩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마염 계란 귀신들 같아. 그니까 어떡해. 내일 마염 가게 문 안 열었나요? 11시 오픈이래요. 응, 아직 안 열린 거 그러면? 아직 안 열린 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너무 잘 잤다. 엄청. 10시 반에 매주일 출근해가지고 11시까지 상품 준비하고 고객 맞이할 준비를 시작을 할 건데 그 과정들 같이 좀 보면서 오픈 인사하는 것까지 같이 좀 볼게요. 오전 11시에 문을 여는 M 아울렛. 하지만 문 닫힌 매장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데요. 깔끔하게 청소도 하고 전시된 상품도 재정리하며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박스가 라벨에 붙어 있는 수량대로 맞는지 검수를 하고 이제 나갈 상품, 대피될 상품과 정리될 상품을 따로 분리를 해요. 이렇게 수량만 나오면 되기 때문에 보면 21피스가 들어왔다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아홉, 스물, 21 이렇게 21 맞죠? 따로 놓는데 이렇게 이거는 그럼 나가서 이제 DP가 되는 상품들 이건 정리되는 상품들 맞죠? 깊숙이요? 네, 칼을 꺾어도 뜨는 것 같은데. 아, 아 이렇게요. 하고 반만 여기다 정리한다 생각하고 반 나갈 거예요. 나가는 것 같아. 빨리 빨리 26. 어디까지 26인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26. 너 몇 개라고? 나 이거 10개. 12개. 아니, 나 12개. 22개. 어, 나 이것까지 읽을게. 일곱. 그럼 29개인데? 아, 잠시만. 몇 개? 12개. 어떡해. 다시. 우리 뭐가 잘못 쓴 것 같아. 그래, 답답해? 어떡해. 뭐지? 우리 몇 개인데 총? 29개. 이거 29? 29. 그 중에 절반을 여기다 놓고 절반을 여기다 놓고. 아무 절반이야? 아 듣는 건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려니 숫자는 헷갈리고 옷은 너무 많고 아이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어느새 지쳐버린 아이들입니다.
눈썹이 예쁘게 돌아했네. 왜 이렇게? 너 이거 다 혼나 이거. 알았어. 지쳐버린 몸만큼 정리하는 솜씨도 엉망진창. 아이고 보다 못한 매니저님이 다시 정리해 나섰는데요. 얘들아 요렇게 하란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 다 알아야 이제 마케팅도 하지 않을까? 그건 맞기는 한데 너무 힘들어요 일단. 이게 너무 복잡해요. 저는 재고 정리하는 일이 그나마 쉬울 줄 알았는데 재고 정리도 쉽지만은 않은 걸 깨닫게 됐어요. 정말 힘들어요. 줄줄이 소세지 같다 우리. 줄줄이 소세지. 갑시다. 상품을 이제 파는 거죠. 고객 앞에 내놓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빈 상태에서 차곡차곡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니트도 섞여 있고 바지도 섞여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네. 이거를 매대라고 하는데 매대. 네. 니트만 있는 매대 하나. 하나, 둘, 셋, 파이팅! 새롭게 받은 미션, 매대 정리. 핑크, 핑크! 창고 정리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누영, 나영 팀.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하는데요. 자, 과연 흡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드디어 매대 정리 끝! 상품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비닐이 있으면 차단이 되잖아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고객 쇼핑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샘플 상품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정확한 매뉴얼대로 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예, 예쁘다. 깔끔하죠? 네, 예쁘다. 이거 한 대를 작업해보니까 어때요?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이게 행사를 진행하는데 규모에 따라서 이게 매대가 200대인 행사, 100대인 행사 그럼 매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쉽게 상품을 보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준비 시간이 길고 이런 매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친숙함이 많이 느껴질 거예요. 눈물 날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잘 만들어줘가지고 또 저희 쪽에서 이제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거 볼 때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놓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꼼꼼히 이렇게 하는 줄 몰랐고 앞으로 볼 때마다 그 생각 날 것 같아서 오늘 좋은 경험한 것 같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다 보니까 진짜 재고 정리도 쉽지 않은 걸 진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와, 진짜 다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끝났다! 끝났다! 모두 가자 먹으러 가요. 모두 가자. 모두 가자는 내가 쏠게. 소켓만 하면 좋아가지고. 제주도에서부터 노래를 불렀던 천안의 호두과자 먹으러 출발. 드디어 드디어 이름이 천호다. 진짜 있네. 호두과자가 유명하긴 한가 봐. 계속 여기 진짜 여기 호두과자 쭉 호두과자 거리가. 느영 나영 팀이 호두 과자를 만나는 순간. 이런 우리 박스 좀 안 된 걸로 하자. 자 얘들아 먹어봐. 자 지금 먹어봐. 진짜요? 어, 자 이게 호두 과자. 누가 안 먹어봤다고 했지 한 번도? 한 소리 기만. 한 소리 먹어봐. 떡이야. 꿀빵. 아니 꿀빵. 맛있는 떡 맛있는. 먹어봐. 빨리. 먹었잖아. 그래 이 맛이야. 호두 과자는 역시 천안이지. 네. 이 맛이야? 어? 천안에서는 왜 호두과자가 유명한지 알고 싶어요. 예. 천안에 옛날에 이제 지금도 광덕면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쪽에 옛날에 호두나무가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에서 열리는 호두 가지고 뭐를 만들까 생각하다가 이제 이쪽에 동네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옛날에 풀빵처럼 조그만 기계에다가 예, 밀가루로 해서 호두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손님들한테 인기가 많아져서 이렇게 천안에 짱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호풀떡인데 뭐. 쌤 그러면서 계속 드시고요? 붕어빵이야. 붕어빵에 호두 들어갔다고. 얼마나 맛있어. 여기서 일할래? 네, 일할래요. 여기서
네. 진짜 호두 과자만 먹여주시면. 네. 아울렛은 뭐야? 아울렛 가야죠. 야, 니들 선물도 받고 저거 선물이야 저거는. 열심히 해야겠다. 직업 체험은 많이 해보는 게 좋아요. 생각했던 거하고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거든요. 야, 앞으로 더 전진. 앞으로 전진. 앞으로 와, 요 앞으로 사, 요 앞으로. 저거 나오지, 너. 안 나와 그래도 더 앞으로 와, 더 앞으로. 감격의 맛을 안겨준 호두 과자 집 앞에서 기념 사진도 찍고. 이곳에서의 다양한 체험이 꿈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내향나야 김입니다. 렛츠고! 천안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섭렵했던 느영나영 김, 이번에는 온라인이다. 판교에 있는 온라인 쇼핑몰 F4를 찾은 아이들. 어디까지 줄 거야? 저기까지 가요. 이렇게 일하면 굉장히 많아져? 아니에요. 큰일 나죠, 맨날 저거. 유통을 향한 느영나영 팀의 탐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주도 기대해 주십시오. 뭐 처음에 수줍었던 모습이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좀 뿌듯한 유통에 굉장히 적합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람 없어서 그런 말 안 하지. 둘 채널 고정. 와. 네. 됐어. 그 정도면 잘했어.